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아웅님께서 안녕하세요. 플리토 28,500원의 비중은 5%. 오늘 샀는데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보니까 8% 정도 올랐습니다. 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추가 수주 계약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기사를 보고 사신 것 같습니다. 자, 김영희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플리토가 네. 이제 자체 번역 앱 네. 그다음에 이제 언어 데이터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크게 핫하게 올랐었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예. 크게 핫하게 올랐었던 챗GPT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챗GPT가 사실 한국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데 이제 플리토에 언어 데이터가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된 부분이 뭐냐면 플리토가 계속해서 사실 이제 영업적 손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제한이 오는 거죠. 계속해서 기존에는 언어 데이터 쪽에만 수요가 있었다가 이제는 한번 플랫폼도 같이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 플리토가 국내 이 언어 데이터 쪽에서는 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올해에는 흑자 전환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실 플리토가 일전에 잠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AI가 가장 크게 움직일 때 또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여줬었던 종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현재 이 챗GPT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하는 구간에 있거든요. 예.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플리토는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 앞선 매물을 뚫어줄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앞선 매물이 형성된 구간 자체가 결국에는 AI 쪽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다시 한번 또 챗GPT 혹은 이제 AI 쪽이 시장의 주목을 받아야 된다. 예. 시장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당분간 AI 쪽이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어찌됐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매물대가 딱 121선 3만원 구간에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구간을 뚫어줘야 약 한 35,000원 그리고 이제 4만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만원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35,000원까지 노릴 수는 있겠으나 말씀드렸듯이 AI가 주도주가 되지 않으면 조금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을 뚫어주게 되면 수익 극대화를 누리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3만원에서 차익 실현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이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손절가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손절가는 25,000원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구간에 이제 바닥을 계속해서 좀 잡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예. 25,000원 구간을 손절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30,000원, 또 이 구간을 뚫었을 때는 35,000원까지 보면 된다고 말씀 주시면서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단기로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